전도서 8장 14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여 공의의 삶을 살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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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그래서 인생은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고 한 세대가 오면서 시작이 이르지만 한 세대는 가면서 끝을 내면서 인생은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바람과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데 인생들은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면서 끝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인생들이 하는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 일이냐. 그들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이 왜 헛되라고 말을 했냐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에스겔서 18장 말씀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되죠.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 이 말은 곧 악인들의 행위를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자들이 악인의 행위에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그들이 의를 행했던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사라지고 그가 행한 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라는 얘기도 악한 일을 어제까지 행했는데 의인이 말한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그가 공의를 행할 때에 그 악인에게 의인에게만 주는 상이 있게 되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부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의롭지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하자 그랬을 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하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도대체 이런 말들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공의의 행함이에요. 근데 인생은 공의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생각이 다
악하고 그들이 하는 입의 말이 다 악하고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속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은 다 악하고 그건 다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악이 나오고 쉬지 아니하는 독이 나오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이 의인이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이러한 것들의 핵심의 중요성이 뭐냐면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고 악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해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공의를 행한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될 때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거예요. 어떤 율법을 행위로 행했을 때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려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했거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공의의 하나님, 그들의 재판관의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겨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믿음을 보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어요. 내 노력으로 죄 없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사야에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해 버리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공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 그 믿음이 죄를 사해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악인이 의를 행하면 공의로 행하면 의인이 받는 상을 받고 그러나 의인으로 살았던 자가 믿음을 안 가지고 그 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악함으로 인해서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열심, 내 의로 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니 그 의를 덧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주는 것.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가 주장하게 되어진 상태. 곧 십자가에 내가 죽은 상태. 악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으니 바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를 행하고 공의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 믿고 주님 안에서 잘 가다가 악인이 행하는 걸 보고 그 악을 따라서 행하면 그 악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이 되어져서 악인이 받을 벌을 받게 되어지더라. 그러니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기 열심의 노력은 다 헛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행위의 열심은 헛되다. 우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17절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알아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지혜자가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애를 써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이 다 다르다는 거. 왜? 우리에게 지혜도 왔고 성령도 왔지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아는 그 폭이 다르다는 거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아는 폭이 경험한 만큼 알아져요. 지식으로는 똑같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한 거 지식으로 똑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감동으로 와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공의로 살고자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의인에 속하여서 의인이 받을 상을 받고자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가 의인이었다가 악인의 자리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만큼 우리가 모든 행사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 내가 움켜쥐고 있죠. 누군가와의 다툼이 일어날 때에도 그 다툼에 대한 내 감정 꽉 쥐고 있어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꽉 쥐고 있고 미움은 미움대로 꽉 쥐고 있고 멍에를 주님이 다 흘러줬어요. 다 깨트렸어요. 압제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분을 내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넘어질 사건이 생기면 넘어질 사건 앞에서 1초도 안 걸리고 내 감정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와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올라온 것은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의가 올라오므로 의인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선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내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믿는 자가 되었다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안 올라와야죠. 근데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의인의 자리로 가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실 것이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분이 경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그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얼만큼 여러분 믿으세요? 또 사도 베드로가 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나의 구원이시고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주께 맡기면, 맡긴다는 건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다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걸 아니? 네가 이걸 할 수 있니? 네가 이거를 묶을 수가 있니? 풀 수가 있니? 등등등 많은 얘기를 욥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욥기 40장 8절에 나와요.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려느냐? 이 말의 의미를 새겨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를 행했는데 오늘 내가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를 지옥을 보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의를 얼마 동안 행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라는 얘기는 불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만든 거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욥기 4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기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즉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건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육의 어떤 판단으로 행한 티끌만한 거라도 있을 때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 우리는 결단코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한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 스스로가 그걸 대적해서 막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는 법을 지금 인간이 깨트리고 있죠. 심은 대로 낳고 그리고 그것이 씨를 만들어서 그것이 또 심은 대로 낳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다 바꿔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과일을 맺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악이 찰 때까지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고 반드시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육적인 생각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 아래의 노인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무지함, 어리석은 자의 악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아멘 할 것뿐인 거예요. 아버지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나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고 바로 믿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행할 건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공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버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으로 내가 덧입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을 찬양한다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에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먹고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전쟁에 다 무너지고 기근에 다 무너지고 전염병에 다 무너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전염병이 와도 절대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의에 속한 자냐 아니냐, 공의를 행하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데 왜냐하면 숫곳에서 그 고센 땅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거. 그러나 그 재앙을 당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한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눌 양식을 나눌 음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먹을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줄 것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그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고 수고하느라고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런데 수고가 왜 다 헛되냐? 사람은 절대 능히 하나님의 일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늘 묻고 주님께 응답을 받아서 알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전도서 9장 1절에 나와요. 이 말을 하고 전도서 9장을 가서 첫 번째 1절을 찾아보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는 이 말의 해석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하나님은 미워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로 작정된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육의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의 축복을 버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네 스스로가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행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역사해서 악한 길을 가면 더 그 길을 가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더 공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정말 아는 자라면, 믿는 자라면,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아는 자예요. 그리고 정해진 자예요. 그럼 그 아는 길을 가야 돼요. 그 정해진 길을 가야 돼요. 왔다 갔다는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흙과 백은 나눠지기 때문에, 선과 악은 나눠지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은 나눠지기 때문에 절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했으면 그 정한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찾는 자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도 얻지 못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뭐라 그러시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무엇을 기억이 나게 하라? 너의 죄가 기억이 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도말했고 너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한번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이 기억이 나게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덮어버린 죄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변론해보자.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나는 의롭다 말해봐라.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로움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라면 이사야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씻으라고 말해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하니까. 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여, 그 피 안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악한 행실에서부터 떠나 돌이켜서 악을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해져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구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가 절히 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할 때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길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만약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순종하느냐 믿고 공의를 행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지존자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든 그 모든 것에 아멘 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하게 모든 먹을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해요. 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자기가 근심하고 탄식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를 치는 자가 있겠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를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결국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한 사울은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왕좌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요동치 않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 이사야가 이사야서 55장에 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입으로 매끄럽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그럴싸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 또는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무엇인가 나에게 크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그 환란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나를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질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일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 돼요. 나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그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리실 거예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따라 살고자 늘 하나님 앞에 선자라며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 지혜로 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기를, 지식을 주시기를, 명철을 주시기를, 총명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육에 대해선 죽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듣는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가는 길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영혼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할 것은 내게 묻는 것뿐이다. 너에게 주어진 영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라.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영혼들을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싸우고 그것들을 다 회파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 그것뿐이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엘리사의 영을 가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방 안에서 아람왕의 계계를 다 알고 이스라엘을 건진 자가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 때 기근이 심했지만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갔던 선지자의 아내는 이웃에서 그릇을 다 빌려다가 기름을 가득가득 채웠던 걸 아십니까? 왜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려올 수 있었을까요? 기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빈 그릇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채워서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아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아들을 팔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적 기근의 때에 여러분은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기름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영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기도에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며 구하는 그래서 영권을 얻어서 그 기름 부음이 능히 모든 기근의 때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 한눈 파지 마시고요. 이 시대는 놀러 다닐 때 아니에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영적인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 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데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닌다면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바빠서 전혀 여기에다가 신경을 쓸 수 없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위급한 시대인지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는 시대인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고요. 회개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공의를 알고 그 공의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나였기에 주님과 교제를 씨름을 할 때 기름이 모자라면 그 기름을 채워지는 은혜 역사가 엘리사의 영으로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각자 나름대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던 자가 악인의 행하는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요 맡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도 실족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앞서서 무엇인가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또 죄를 지었으면 죄의식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어질 것이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만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정말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함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받게 하시고 거저하여 배반하여 칼에 삼켜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